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한 할머니가 끌던 수레에서 폐지가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자 시민 두 명이 달려가서 얼른 이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훈훈한 모습이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자,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수레에 잔뜩 실려있던 폐지가 와르르르 쏟아집니다. 마침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고 수레를 끌던 할머니가 혼자서 어떻게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호가 바뀌게 되면요. 바로 그때 차량 한 대가 안전지대로 차를 옮겨 세웁니다. 그러더니 차에서 아저씨 두 명이 내려서 할머니를 열심히 도와줍니다. 같이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아저씨 두 분 폐지를 안전하게 다 정리하고 끈까지 묶어서 고정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할머니가 무사히 가시는 걸 보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훈훈한 장면이죠. 가던 길을 멈추고 차에서 내려 할머니를 도와준 이 두 남성. 알고 보니까 일반 시민이 아니었고요. 경찰관이었습니다. 출근하던 경찰 아저씨 두 분이었는데 물론 제복을 입지 않은 경찰이니까 누가 봐도 그냥 일반 시민처럼 보였겠지만 글쎄요. 이 봉사 정신이 투철하게 몸에 밴 경찰관 두 분인 것 같아요. 칭찬하고 싶습니다. 한 분이 서장님이고 네, 서장님이랑 같이 타고 가던 부하 직원이었어요. 네, 맞아요. 커플하는 네. 두 분인데 정말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저는 저런 행동이 두 가지를 이루어냈다고 봐요. 첫째는 할머님. 네. 할머니 힘드시게 정말 끌고 가던 할머님을 도와서 할머님이 안전하게 도로를 빠져나와서 가신 네. 길을 가도록 한 점. 두 번째. 2차 사고를 막았다는 점, 이 두 네. 가지 점은 이 두 분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복을 입었든 안 입었든 네. 직업 정신이 투철한 이 경찰관 박수 보내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고생들이 학교 끝나고 가다가 할머니가 저렇게 폐지 떨어뜨리니까 가서 막 주워주는 모습 굉장히 감동 깊게 봤고 저도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시나 길 가면서 유심히 보고 다닙니다. 저도 한번 꼭 도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